꿀꺽이를. 꿀꺽이랑 막 난리 났어. 야, 너무 더러운가? 어디 가시나요? 여기 주민인 것 같은데. 고양이들이다. 고양이들이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정신이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애들이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편안해 보이죠?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진짜요? 아, 나 아직 그래서 긴장하고. 미안해. 주변에서. 뭐야? 저희가 애니멀 호더나 광주시장에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막 30마리 이상씩 데려왔던 애들인데, 굉장히 순화가 필요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사람하고 조금 힘든 애들이 여기 있고, 사람하고 또 되게 교류가 잘 되고 이런 애들은 또 밖에 나와 있어요. 입본차까지 있어요. 네, 이거 정말 다 사고 싶었는데. 네. 저희가 의사는 아니지만, 네, 네. 애들이 많으니까 누가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격리 관리를 네. 해야 돼서. 이거 내부 온도 열성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 이거는 사실 병원에서 뭐 링겔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네네네네. 저희는 그러면 커튼 같은 거 달아주는 걸. 이제 습도 조절할 때 물 침범 같은 거 걸어주려고. 아유, 진짜 비싼데. 갚아나가라는 시간입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그 거짓장 호덕에서 왔을 때, 그리고 사람들하고 교류를 잘 하는 애들. 그래서 이병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입양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바로 이제 아이 컨택하고 마주 하고 하라고. 제일 그러면은 사람하고 순화가 잘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어쩐지 사람 들어왔는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사람이 와도 이만큼 신경 안 써야 오히려 네. 사람들하고 잘 지내니까 캣선반도 다 네. 들어오면서 다 세팅하고. 네. 그리고 이제 입양 커플 찍을 때 아, 흰백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스튜디오처럼 뒤에 좀 입양 갈 수 있을까요? 보내실 겁니다. 여기에도 어머. 하나씩 들어있어요. 네. 애들이 그래도 다 쏙쏙 들어와 있을 때가 꽤 많이 있네요. 나중에 몇천 평 하시죠? 사자들을 관리하려고 관리하는데 2006년도부터 그쪽에서 지금 살짝 치매가 왔어요. 좀 나이가 있고 뭐 입양을 갈 시기를 좀 놓치고 실버타운처럼 편안하게 보내는 어떤 그런 평생을 2006년도 7년도에 제가 이태원에 있을 때부터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뭐 할머니 같은 호스가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그러면은 몇 마리 정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태어가 필요한 거죠? 지금 210. 계속 보내고 해도 너무 치워지더라고요. 이아가 사실 국내 유일하게 오래 동안 지속적으로 오시는 봉사자분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 그럼 면접 봐야 됩니까? 네. 봉사할 동안. 그러니까 제가 사모님을 네, 나비와 네, 사랑을 포기해서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입양 절차가 까다로운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과연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네. 최소한 아이들을 6개월 정도는 이제 지속적으로 와주셔야 된다. 꾸준하게. 왜냐면 누군가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데 한번 와서 아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쵸 그쵸. 여러분 세 번 빠질 계획이신가요? 지원하지도 마십시오. 고양이가 그렇게 오지도 말라고. 누가 뭐라 그랬어? 그럼 지금 제일 많이 필요한 게 주말 봉사자. 지금 주말 봉사자분들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오시는 분들 중에 일주일 하루 정도. 가방 잡고. 너 뭐해? 너 뭐해 임마? 여기는 이제 마리아 이 아이들하고 이번에 이번에 한 두 달 전에 도전했던 남녀의 공식장 아이들. 그래도 각각 공간에서 온 친구들끼리 다 한별로 네, 격리가 돼 있네.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이, 여기 있는 이 나비의 이 귀여워. 애교 너무 많네. 또 이렇게 어머나. 라면인데 대표님은 자꾸 리무진이라는 거지. 아 리무진. 엄청 빨아요. 아니 인기 끌게 행동을 하는데 완전 신청자분 홀리고 다니는데. 어? 손도예요? 아니 처음 시켰어요. 아, 너무 귀여워.
나누나. 나누나. 어머나. 세차지기 나비아이스 돼가지고. 오. 왜 이렇게 애교가 많아. 아니 우리 집 애들보다 잘 안겨있는데. 아, 살짝 시간을 좀 두고. 이런 데는 합사하는 해야 되는 친구들이 또 저런 안 친해졌을 때 들어와서 초반에 할 수 있고 특별한 사료를 먹거나 특별한 약이 들어가거나 다른 고양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하는 화장실 들어와서 하나씩 튀기고 있어. 아직 이제 오늘을 설치했거든요. 아~ 이거 혹시 저희 펠리스 샌드인가요? 네. 그 이전을 어떻게 해요? 아직 다른 친구들이 봉사자로서는 좀 무거워요. 저희가 조금 저렴한 두봉 오래됐을 때 가볍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큰일 났어. 이걸로 바꿔놨더니 애들 너무 좋아서 다시 두봉을 이제 안 써야 되잖아. 돌아갈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는 그래서 자동차와 차는 위로 올라가면 밑으로 못 내려서 집이랑 차는 큰일 났어요. 오래됐네. 삼친구가 계속 안아달라고. 한번 안아주세요. 기다려요. 앉자마자 골골쇼 너 왜 아직까지 입양을 안 가고 있었던 거냐. 이게 간택인가? 지금 얘 지금 반격 있어? 자기 지금 짜린 거냐고 지금 시비하는데요. 뭐야 너 골골 소리 여기까지 들려요. 사귀기로 하신 건가요? 다음 주 봤을 이 친구분들 진짜 다음 주 봤을 귀여워. 너가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는구나. 와. 리무진 씨는 하수였어. 리무진 씨 누워 계셔. 확실히 그 전보다 고양이 때문에 표정도 훨씬 더 밝아진 것 같고. 그걸 느껴요. 그래서 미안하네요. 저는 무엇보다 그냥 햇살 들어오는 면적이 엄청 늘어나서 고양이들 만족도가 그 전보다 훨씬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사장님, 이제 간사님들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사실 나비아 이미 갑옷을 다시지만 화장실도 간사님들 쓰기 굉장히 힘들었고 나비아가 완전 옛날 집이어가지고 보일러가 안 됐어요. 그리고 히터 맨날 키면서 그거 조절하고 근데 말씀 없이 또 불편을 감수하고 오셔서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좋고 진짜 그거 하나 주세요. 마음 놓고 전화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 그거 하나는 너무 좋아요. 너무 말끔해진 장소여서 고양이들 컨디션도 그 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봉사자분들도 좋은 분들 많이 오셔서 또 네, 묘연 찾아서 입양까지 그냥 쭉 이어서 가시면 최고로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앉아있는 수 있게 하려면 해야 되나 그게 늘 고민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시간 많이 걸려서 만들어주면 맞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셔서 사인 받아도 되는데 네. 종이 좀 너무 네네네 여기다 사인 사인 받아주기 싫어갖고 사람들이 종이를 안 주네. 나도 이렇게 괜찮아. 우와. 그리고 주고 이제 나비아 뼈를 묻으라고. 이 친구 봐요. 이제 집에 못 갑니다. 나 가방 두고 가야겠다.